시작됐어. 하나 둘 셋 안녕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네, 즐거운 추석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끄면 돼요? 아니 아니. 어, 일단 저희가 추석인데 다섯 분 보고 계십니다. 예, 네, 카이가 안 나와요. 다섯 분밖에 안 보고. 다섯 명이나 보고 있어? 이따가 좀 어, 아니야. 서른 명. 서른 명. 추석을 잘 보내라고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프네. 팔이 너무 아파서. 그래, 좋아요, 좋아요. 채팅창 가요. 네, 일단 저희가 추석이죠. 내일 추석인데 내일 저희가 한국에 가요. 지금은 저희 엑소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고요. 어, 뭐 하세요? 얘기하시면 인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전 세계에 있는 팬분들은 물론 또 한국에 있는 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브이앱을 오랜만에 했습니다. 야,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좋네요. 다른 멤버들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니? 얘들아! 다들 준비하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렇죠. 박현 씨 하기 싫으면 나가세요. 뭐 하세요? 여기 있는지 안 여기 팬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요. 네, 아, 지금 3,000원, 아니 4,200... 4,000원이요? 9,000원, 아니 900... 4,200... 8,600명께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봐주고 계시고요. 네, 저희가 10만 명이 참여는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브이앱 굉장히 오랜만인데 지금 이제 곧 어 콘서트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또 시계 차고 계세요? 네, 차고 있어요. 다치 모자이크. 저밖에 안 보이는. 어 우선 이렇게 또 추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브이앱을 하게 됐고 무엇보다 어, 추석이라서 또 저희가 한국에서 예전에 촬영한 것들이 방송된다고 많이 들었어요. 아 맞아요. 뭐 이제 네. 엑소 360 스타쇼 스타쇼 360. 360도 나가고 또 뭐 유리온 네, 나가고 네 그리고 어,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선배님과 함께 한 네. 그 콜라보레이션 와우 17일 날 방송할 네, 예정인가? 에피소드가 방송된다고 하는데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 네 어, 그렇게라도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만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송팬들은 드시고 계신가요? 아직 안 먹지. 내일 익혀지고 지지고 임창현 선배님 인스타그램에 올리셔가지고 며칠 전에 팔로우했거든요. 너무 좋아서 존경합니다.